고기를 쓸기 전에 뭘 해야 돼? 우리가 이 마늘을 왜 이렇게 했게? 대망의 마늘 소스. 마늘 소스. 세상 그 어디에도 없던 마늘 소스. 아, 저걸 또 소스로 이용을 하시는구나. 허니 마늘 페스토. 이거 뭐야? 허니 마늘 페스토? 아, 맛있겠다. 아, 전 저 소스에 반했어요. 자, 그럼 지퍼백 하나 있죠? 지퍼백. 여기다가 이제 뭘 넣을 거냐? 꿀을 넣을 거예요. 꿀만 넣으시면 돼요. 거기다 꿀. 소금을 한 티스푼 정도 넣으세요. 그리고 여기다 넣을 게 뭐냐? 넣을 게 뭐냐 하면 깨. 넣을 게. 늘 깨. 까르기 깨. 음악. 잘 다져서 넣으시면 더 맛있고요. 이제 으깨면 돼요. 밑이 평평한 대접을 하나 골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. 저 마늘만 잘 다지면 되게 응축된 그 맛이 올라오더라고요. 아우, 저거 상상 이상의 맛이더라고요. 맛있겠다. 그거 맛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에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실래요? 육즙이 엄청 나와 있다고. 많이 나왔네. 야, 육즙 봐. 원래 고기에 껴져도 되는데 소스한테 양보하자고 오늘은. 아, 요걸 또 안 버리고 소스에 이용을. 와, 다 사용할 때가 있구나. 천연 조미료. 천연 조미료죠. 우와. 우와. 미쳤다. 야, 예스. 모든 게 완벽해. 고기 쓸면 돼요. 겉은 바삭하고 껍질 와닥해요. 그리고 요 단면 궁금합니다. 단면 궁금해요. 와, 대박 대박. 육즙이 완전히 잠겨 있네요 속에. 와, 먹고 싶다. 저거 맛있어요. 그리고 아, 저거 너무 맛있지. 너무 맛있지. 너무 맛있잖아. 아, 저 소스가 진짜. 아, 요 소스. 요 소스. 비밀 소스.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? 육즙 많이 나올 거예요. 닭살도다. 닭살도, 맞아. 저 느낌 맞아요. 닭살 돋는 맛. 마늘 한 대접에다가 꿀 세 개 깨. 꿀? 마늘이랑 꿀? 깨? 깨. 꿀 깨?